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드릴 그 상품은요, 구룡포 과메기 아가씨예요. 구룡포 하면 아마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구룡포 하면 바로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과메기죠, 그죠? 구룡포 과메기 아가씨. 부모님이요, 이 덕장을 직접 운영을 하신대요. 그리고 이제 각자 일을 하다가 겨울만 되면 온 가족이 이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과메기 사업을 이제 하시는데요. 보통 과메기가 덕장에서 이제 마트를 거쳐서 소비자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려면 빨라야 5일이래요. 빨라야 5일. 근데 여기는 아침에 걷어들이고 오후에 보내고 다음 날 바로 이 구매자는 상품을 받기 때문에 이 엄청 짧잖아요. 당일치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비린내가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과메기 먹어봤는데 아주 꼬들꼬들하고 비린내 안 나요. 비린내라면 음식 못 먹거든요. 거기다가 각종 채소, 뭐 김, 초장까지 아주 세트로 딱 구성해서 보내주셔가지고 먹기 엄청 편했습니다. 거기다가요, 여기 할머니가 해녀랍니다, 해녀. 그래서 본인이 직접 물에 들어가셔가지고 돌미역이라든지 꼬시래기 뭐 이런 거를 그날그날 바다 상황에 따라서 채취를 해가지고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어떤 장점이죠. 6, 7인분. 즉 말하면 이제 과메기 같은 경우는 40쪽이에요. 40쪽. 거기에다가 채소 세트 포함돼가지고 4만 5천 원 정도. 10만 원 이상 구매하면은 당연히 무료 배송으로 하고 있고요. 과메기는 특성상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소진되면은 조기에 품절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빨리 좀 신청하셔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거기다가 과메기뿐만 아니라 이 오징어도 함께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전화 주문은 가능한데 카드 결제는 못 해드린다고 합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이번 겨울 과메기하고 소주 한잔쫙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주도 사건이네. 네, 보니까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아, 서귀포? 네. 근데 7월 20일 오후에 금은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여자친구 줄 거다. 이렇게 목걸이 좀 보여달라. 이러고 주먹으로 치려고 했는데 이분이 또 피하셨어요, 피해자분이. 그러니까 그대로 도망가다가 잡혔던 그런 사건인데. 그럼 강도짓 하려고 한 거네, 결국은. 네, 강도 미수죠. 강도 미수, 이제 네. 성공은 못했으니까. 네. 근데 11일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아, 이제 검거가 돼가지고 저 재판 받았는데. 네. 음식 배달 하려고 했던 분이 마침 또 잡아주셔가지고. 아, 검거하는 거는 또 이게 그러니까 박 PD 목걸이 좀 보여주세요. 그거 많이 하잖아. 금은방 들어가가지고 아, 저거 좀 보여주세요. 저거 좀 보여주세요. 그 끼워놓고 또 저거 보여주세요. 맞아. 그러고 저 사람 분산됐을 때 들고 내뛰는 거 많잖아. 근데 네. 그거는 내다바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내다봐. 내다바이라는 이제 그 전용어. 법률 아니 그이 범죄 용어에서는 내다바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내다바이. 그러니까 사기하고 이저이 강도 이 절도 이게 융합된 그런 거를 이제 내다바이 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 이거 좀 보여주세요. 야 껴보고 여기 안 빼. 그리고 저것도 좀 보여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뭐 어수선한 틈에 그냥 나가버리면 이것만 챙기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내다바이 형태인데 이 경우는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네. 목걸이 보여주세요. 목걸이 보여줬더니 딱 들자마자 그냥 때리고 내쫓으려고 그런 거거든. 근데 강도 소리치니까 나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그저 음식점 배달하시는 분이 잡아버렸네. 맞아요. 바로 앞에 지나가다가. 잘했네. 그분 저 감사패 받고 아마 네.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얼마 받았다는 게뭐 때문에 이게 보도가 난 거야 이게 도대체? 근데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네. 강도인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 하고 이제 기사가 났어요. 근데 강도 사건은 이게 저 실형 받게 돼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강도 사건은 집행유예 안 주거든요, 거의.
근데 또 피해자분이 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네. 밝히셨더라고요. 아, 피해자가. 네. 근데 이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네. 뭐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우발 범죄. 네, 네. 근데 그 이 행위 자체를 보면 그렇게 막 계획적이거나 아주 치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금은방에 사실 CCTV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그대로 들어와서 막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극단적이었고 막 진짜 어려운 모양이다. 그거는 그러나 그래도 아니. 예, 네, 맞습니다. 그거 이제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 근데 아무래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는 거 보면 네. 이 기사에 나오지 않은 이 범죄자의 상황이 충분히 이분도 공감할 수 있을 정도였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제 자기 의견을 밝힌 거는 이 사람의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 네네. 그걸 이제 법원에서는 저 참작해 줬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럼 이게 지금 저 고아림 아나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형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징역 1년 6월? 네. 그러고 집행유예 2년? 네. 그리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하네요. 이건 집행유예 받으면 당연히 보호관찰 받는 거 맞고요. 네.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집행유예 39살이네요 근데. 네. 가정 유무가 뭐 결혼 유무가 나오거나 자세한 그 사람의 사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이 기사 내용에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추측이 되는 부분인데 이 제가 그 명품 샵에서는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보여달라 해서 끼고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명품 샵에서는 뒤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대요. 명품샵에는 또 이제 그래도 좀 돈이 있고 좀 아무래도 서비스가 더 고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와서 같이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경우가 항상 그렇게 한대요. 감시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가지고 도망갈까 봐?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 가지고 도망가는 것도 있지만 짜가 있잖아요. 가짜를 들고 와서 바꿔치기? 네. 그게 이제 시계 같은 거. 아, 시계 그런 거 가능한가? 네네네네네. 이게 시계 같은 게 거의 거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걸 진열품을 보여달라. 그걸 지 손에 차고. 네, 했다가 이걸 이제 차고 있던 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그걸 들어가잖아요. 가방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처음에 이제 가지고 갈 때부터 그런 건 어렵고. 그러니까 시계가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실제 모르고 이제 팔잖아요. 그러면 그 브랜드가 상당한 타격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가짜 팔았다고, 네. 짝꿍 팔았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요즘에 당근마켓 통해서 그렇게 명품 시계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당근마켓에서 네. 명품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불법으로 얻거나 이런 것들을 당근마켓으로 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흠친 놈의 새끼들이 그걸 또 팔아먹는구나. 네. 중고로. 강남. 그럼 값이 엄청 다운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냥 사는 것보다는. 네. 근데 이제 뭐 그 경로는 그게 이제 그렇게 뭐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경로 자체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 명품 샵에 있는 매니저가 어떤 유튜브에 나와서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를 봤어요. 예, 그래서 명품 샵에서 일어나는 일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던데 자기는 당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다. 예,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 매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해가지고 좀 감시를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진짜로 투자로 생각하고 네. 네, 하는 분들이 아니 오른단 말이야 그게 값이? 사는 순간 값은 다운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보다 물건은? 원래는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게 오른대요. 이번에도 기사 떴는데 어떤 그 아이돌 출신 가수가 샀는데 바로 올랐대요. 근데 나 이거 하나 고아리만 하면서 나왔으니까 좀 물어볼게. 네. 샤넬백이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다른 백하고 비교할 때 뭐가 좋은 거예요? 그 용도가 좋습니까? 구조가 좋습니까? 가죽의 질이 좋습니까? 뭐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브랜드 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느낌으로 갔나? 뭔가 그 브랜드에서 최고 같은 그러면 느낌? 그러면 그 제품의 질이라든지 뭐 재질 뭐 이런 거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그것도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있어요? 아, 있어요? 뭐 써본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 제가 예전에 이제 그 VJ 특공대 할 때 명품 수선하는 집 이런 거를 이제 명품 수선하는 데 있어요. 네, 명품 수선하시는 이제 그 분야에서는 장인 정도 아주 이제 수선을 잘 하시는 이제 그 제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일단 가죽이나 이런 것도 뭐 다르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바느질? 박음질 한 그런 것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르대요. 그때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완전 다르다. 아니 박음질은 안 뜯어지게 하는 게 박음질이니까 그까지 이렇게 뭐 정교하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그 박음질 쳐다보고 앉았나 물건 보는데. 네, 그 아유 난 모르겠어. 아유 그 이거는 또 말 잘못하면 욕 뱉어지게 얻어먹으니까 그냥 말을 안 했는데 명품이니까 명품이겠죠. 네, 네. 명품이니까 명품 값어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인 거지. 그 명품이 뭐 명품이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샤넬이랑 롤렉스가 유명해진 거는 그거래요. 원래는 외국에선 엄마가 딸에게 물려주는 가방, 아빠가 네, 아들에게 물려준 시계여서 계속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사실 조금 다르죠. 아 이걸 계속 물려주는, 네, 물려주는 대를 이어가는 그런 어떤 느낌. 그럼 네. 그 정도 튼튼하고 네. 좋다는 네. 뜻이기는 하네 그게. 옛날엔 그랬어. 아이고 나 샤넬 못 사줘서 진짜 할 말도 없는 사람이라 그럼 그만해야 되겠네. 사건 의뢰가 명품이니까요. 아니 그리고 말은 근데 짝 해주셔야지 말은 안 해주셔야지. 사건 의뢰가 명품 그래 맞아. 아 그리고 사건 의뢰 열심히 해가지고 또 마누라한테 충성을 다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 사건 의뢰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도 명품이시니까. 아이 그건 얘기야. 네. 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야 초명품. 예. 그냥 명품에 그냥 몇 배를 넘어서는. 사건 의뢰는 대를 이어서 들을 수 있는 피가 그쵸. 되고 살이 되는 명품 방송이죠. 네, 그리고 명품 우리 구독자님들. 네, 네. 그래, 이거는 하여튼 뭐 지금 저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일단은 강도 미수에 그쳤고 네. 성공하지 못했고 경제적인 어떤 궁핍한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거를 못 이기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거 참작 네. 그런 거 등등을 이제 이 안 그 주인이 처벌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의사를 밝힌 거 이런 거를 고려해서 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줬고 1년간 보호관찰 네. 그 다음에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이렇게 했다 하는 이거는 뭐 그렇게 거부감은 안 드는 판결입니다. 네. 근데 뭐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서는 이 피해자분의 처벌 불원 의사가 이 피해자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기사입니다. 네. 아 그래요. 사실 일선 있을 때 보면 도둑놈들 검거하잖아요. 검거해서 보면 아주 이 직업이 도둑놈들 있는들은 그건 뭐 처벌 아주 크게 해야 돼요. 눈만 뜨면 도둑질하러 다니는 새끼들 그 용서할 가치가 없죠. 근데 어떤 때는 검거해가지고 딱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절도도 절도를 하게 된 경위를 따지잖아요. 우리가 비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기 어머니 그 막 수술비 밀려 있고 자식들은 학비 밀려 있고. 본인은 아내한테 말도 안 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잘렸어. 막 그러니까 막 그러나 뭐 이 범죄가 절대 뭐 미화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조사 받으면서도 안타깝죠. 네네. 그런 그렇죠. 걸 이제 많이 참작이 되는 것 같아요.